다음 문제는 생명과학 17번입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고 좀 밑에 이제 표까지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고 거기 또 유전병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헷갈리기 쉬운 문제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부터 그러면 찾아주는 게 좋을까라는 거네요. 뭘 먼저 찾아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열관계를 찾고 나서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러면 밝혀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여기서 1은 D와 D' 하나만 가진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각각 우열관계 성립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가와 다가 연관이 되어 있고, 나는 다른 형식에 있더라. 이런 문제에서 이제 파기적이니까 일단 먼저 뭐 우열관계와 우열관계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 또 하나는 상염색체 유전된 건지 아니면 선염색체에 지금 있는 유전자인지 그걸 이제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유전 관련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각의 분에 이거를 가장 먼저 봐줘야겠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정상이 있고 지금 가나 발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나만 발현되어 있죠. 5번은 정상이고 가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져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지금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나, 여기는 가 하나 것도 모두 다 발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를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 자, 여기 A에 대한 거는 누구누구누구? 1, 2, 5에 대한 거고 1, 2, 5에 대한 거라고 했고 여기 B는 뭐에 대한? 3, 4, 8에 대한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 5 이쪽은 여자 한 명이 남자가 두 명입니다. 3, 4, 8은 남자 한 명이 여자가 두 명이에요. 만약에 성염색체다 라고 하면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억과 기억,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다, 가가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병이 이러한 거다 라고 한다면 2번만 상대량 2일 거고 그 다음에 1과 5는 상대량 1일 거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한 거 하나는 디귿이에요. 디귿 여기 보면 A'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니은 같은 겁니다. 니은 니은은 지금 얘가 물음표로 나와 있지만 물음표로 나와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디귿은 5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디귿이 5라면 A'을 두 개 받아야 돼. 하지만 니은은 A'이 없죠. 그럼 물려줄 수가 없잖아. 따라서 디귿은 뭐가 돼요? 1 아니면 2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경우로 살펴보자면 니은 또한 5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왜 얘는 A만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디귿이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A'을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니은과 디귿은 각각 뭐가 되나? 1 아니면 2가 되겠구나. 그럼 기억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더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5는 일단 뭘 가지고 있더라? 5는 일단 A'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숫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좀 짧은데요? 조금만 뺄게요. 자, 2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써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5, 6, 7, 8을 써주는 거예요. 자, 써주고 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기억이. 이 기억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5는 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A 프라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가 A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A 프라임은 누구한테 왔을까요? 디귿 왔겠죠? 디귿한테 왔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A'이 두 개 있고
그럼 만약에 성염색체라고 해봅시다. 성염색체라고 해보면 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A'를 하나만 받아 쳐봐요. 그럼 얘는 정상이죠. 아, 그럼 얘가 열성으로 정상인가 보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D급도 정상이니까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죠. 근데 성염색체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구나? 아, 상염색체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상염색체로 유전이 되는 건데 얘가 또한 열성이라고 친다면 얘가 열성이니까 얘가 두 개 갖고 있고 얘 우성이니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주면 얘는 무조건 어때야 돼? 걸려야 되죠. 또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O는 어떻게 가져야 돼?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A와 A'을 가지는데 자 5번이 정상인가 보니까 정상인자는 우성이다. 따라서 열성인자의 유전병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이 정상이고 2가 유전병이 있는 거니까 1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은 어떻게 됩니까? A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은 어떻게 가집니까? 상염색체니까 A와 A를 가질 거고 2는 어떻게 가져요? 2는 아까 어떻게 가졌어요? A' 두 개 가지고 있죠. 자, A'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자 봐봐요. 6번 같은 경우는 안 걸려있잖아요. 왜? 아버지로부터 A를 받기 때문에 정상인자를 받기 때문에 자 3번에 가가 발현됐죠? 그러면 여기는 아 A'이구나 라는 거고 밑에도 또 걸린 친구가 있나요? 8번이 지금 걸려있네요. 그럼 8번은 뭐다? A'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A'이 두 개 오기 위해서는 4번은 정상이지만 A와 A'을 가지고 7번 같은 경우도 A와 A'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니은 그럼 이 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지. 나는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됐나? 리을 같은 경우는 B만 가지고 있어요. 그쵸? B읍 같은 경우는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1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일단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거 하나는 자, 지금 3번은 나가 안 걸렸죠? 4번은 걸렸고 8번도 걸려 있습니다. 3, 4, 8이니까 그럼 지금 유전병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유전병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러면 유전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얘가 일단 상인지 성인지도 중요하고 우열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일단 우열관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리을은 8은 될 수 있나요? 리을은 8이 될 수 있나요? 자, 어떻게 돼야 돼? B'이 없죠? B'이 없습니다. 따라서 B'이 없기 때문에 자, 얘가 만약에 8이라면 미음과 비읍에서 각각 뭘 줘야 돼? 얘네들을 하나씩 줬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리을 8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하나씩 줬다라고 한다면 1 1, 2이 될 거고 그쵸? 1, 1이 될 거고 여긴 1, 1 혹은 1, 0 될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봐봐요 B를 가지고 있죠? 여기도 그러면 다 각자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다 B를 가지고 있는데 1, 1인데 얘는 안 걸렸어 그러면 얘가 우성이잖아요. 얘가 우성이면 다 가지고 있으면 유전병 다 걸려야 되는데 혹은 다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죠. 얘는 정상인데 이렇게 유전병에 걸려있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B를 가지면 돼야 돼. 안 되겠지. 왜? B는 B'보다 우성이니까. 그럼 지금 확실하게 우성인 건 리을이죠. 확실히 우선은 리을인데 얘가 8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윗세대일 텐데 그러면 얘 아니면 얘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미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귀를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있나요? 없겠지. 왜? 팔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유전자를 반드시 두 개를 가져야 돼. 근데 리을은 팔이 아니에요. 그럼 비는? 비는 어떻게 되는지? 1 아니면 0이 되고요. 얘가 이거라면 1, 1이 되겠지. 1, 1. 1,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 돼요? 자, 미음은 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음 팔이 되려면 얘가 1이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는데 그럼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도 아니야. 그럼 팔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비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팔이 뭘 가지고 있다? 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 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비 프라임이겠지. 근데 하나하나를 가졌는데 걸려있더라라는 얘기는 이건 유전인자 어디에 있다? 비에 유전인자가 들어있더라. 유전병에 유전인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가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 같은 경우는 발현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뭘 가져야 돼? B 프라임을 가져야겠죠. 그쵸? 3 같은 경우엔 뭘 가져야 하더라? B 프라임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되고? 0 되고. B는 0 되고. 아, 아까 이거 빼먹었는데 A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어떻게 됐었어요? 이거 5잖아요. 5.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A는 1이었겠죠? A는 1이었을 거고 여기 B는 얼마가 되더라? 0이 되겠다라는 거지. 응?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러면 0, 1이니까 미음은 하나만 가지고 있죠. 따라서 3번은 지금 어떻게 되더라? 얘는 뭘 가지고 있어? B'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Y다. 아, 그러면 뭐다? 얘는 성형 색소 유전이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을 가서 보면 4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는데 얘가 8이고 얘가 뭐였어요? 얘가 3이니까 얘가 4가 되겠지. 보니까 리을 그럼 어떻게 가져야 돼? 아, 두 개를 가지겠구나. 그래서 B가 되겠지. 아, 그러면 그래서 걸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7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됐습니다. 나가 발현됐으니까 이 인자를 받았겠지.